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이번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의 디펜딩 챔피언이자 현재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는 프랑스 대표팀이 튀니지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고, 이에 많은 프랑스 팬들이 실망스러운 경기 끝에 패배를 거둔 대표팀에게 맹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카타르 월드컵 D조 3차전 경기에서 프랑스 대표팀은 튀니지 대표팀을 상대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맞붙은 양팀, 프랑스 대표팀과 튀니지 대표팀은 각각 피파 랭킹 4위와 32위에 위치한 상당한 전력 차이를 가지고 있는 팀들로서, 프랑스 대표팀은 1차전 호주와의 경기에서 4대1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2차전 덴마크와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을 달성한 반면, 튀니지 대표팀의 경우 1차전 덴마크와의 경기에서도 무승무치한 경기력으로 0대0 무승부를 거두었고, 2차전 D조 최악체로 평가받는 팀인 호주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도 0대1로 패배하는 등 두 경기 동안 거의 무승무치한 경기력 속에 1승은커녕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는 정말 최악의 침체에 빠져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프랑스 대표팀의 정말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되는 것이 거의 당연한 대세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표팀은 이미 지난 경기에서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프랑스의 디디데 대샹 감독은 스티브 망당다 골키퍼, 악셀 디사시, 라파엘 바란, 유스프 포파나, 이브라이마 코나테, 마테오 귀행두지, 아우렐리앙 추아메니, 에두아르도 카마빈가, 랑달 콜로 무아니, 조르당 베레투, 킹스리 코만까지 지난 경기와 비교해서 골키퍼부터 공격수까지 무려 9명의 선발 라인업 교체가 있었고, 사실 거의 전원 후보 라인업이라고 해도 유럽 빅리그 무대에서 상당한 활약을 펼치는 선수진이었기 때문에 튀니지 대표팀이 막아내기에는 여전히 빡센 팀이었음에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표팀은 경기가 시작되자 튀니지 대표팀을 상대로 거의 2배가 넘는 볼 소유권을 가져가면서 주도권을 완전히 잡았는데, 전반전 슈팅 숫자가 2개, 유 슈팅 숫자는 0개, 그냥 경기 안 보고 이 숫자만 봐도 느낄 수 있듯이 거의 무색무취한 또 새벽 경기였기 때문에 잠이 오는 경기력으로 일관하면서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쳤고, 바로 이 시점에 저는 이 재미없는 경기를 포기하고 호주와 덴마크의 경기로 채널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표팀은 후반전 초반 프랑스에서 뛰고 있는 튀니지 에이스 카즈리 선수에게 기습적인 선제골을 허용했고, 부랴부랴 앙투안 그리즈만과 킬리앙 음바페를 투입시키면서 프랑스 대표팀이 경기를 잡아내기 위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결국에는 모든 공격 시도들이 막히면서 0대1로 패배. D조 1위 자리를 지키긴 했지만 진 상태로 16강에 올라가는 굉장히 찝찝하고 씁쓸한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프랑스 팬들은 이번 경기 패배에 대해 당연히 실망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 건 귀행두지와 베레투의 책임이다. 반면 음바페의 등장은 경기를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나는 그가 질주하는 순간이 너무 좋았다. 대체 선수들은 너무 실망스러웠다. 모나코의 포파나 그리고 올림피크 마르세유의 두 미드필더들인 베레투와 기행두지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 그들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일부 선수들은 더 이상 선발로 돌아올 자격이 없다. 중원의 대체 선수들 포파나, 기행두지, 베레투는 국제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라비오와 추아메니도 포그바와 캉테의 후보 선수들이었을 것이다. 티니지의 멋진 경기에 축하를 보낸다. 다행히도 호주는 우리를 굴욕으로부터 구해주었다. 창피한 줄 알아. 프랑스는 튀니지 팀을 과소평가했다. 그들은 2군을 투입했고 그들의 팀이 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 그들의 주전 선수들을 재빨리 투입시켰다. 그것은 약점의 표시였다. 튀니지 팀에게 축하를 보낸다.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 즉 용기를 증명했다. 등등 많은 프랑스 팬들이 팀의 실망스러운 경기력과 패배에 대해 많은 비판들을 가했고, 상대를 얕본 것이 패배의 원인이었다면서 로테이션 결정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정말 월드컵이라는 무대에는 로테이션은 금물인 것 같습니다. 일본 대표팀도 로테이션을 돌리다가 코스타리카에게 패배했고, 천하의 프랑스도 튀니지에게 리그앙 최고의 선수들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거두고 말았는데요. 그나마 좋은 점이라면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 시켜줬다는 부분인데, 패배를 당하면서까지 휴식을 주는 것이 과연 팀 분위기에 좋은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